자, 다음 한자는 장인공, 빌공입니다. 그러면 장인공부터 보겠습니다. 장인공 할때 장인은 그래 손으로 어떤 물건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, 그런 사람을 장인이라 한답니다. 그 장인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모양을 본뜬 게 바로 이 장인공이란 글자라고 합니다. 이 장인공이 들어가는 낱말로는 공장에서 일하다 할때 공장, 또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 할때 공부에도 들어간다 합니다. 이 장인공은 공부. 한편 이 장인공은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음을 많이 나타낸다고 합니다. 힘력이 붙으면 그래 공을 세우다 할때 그래 공공이 되고, 또 이제 그래 구멍혈 굴혈이 붙으면 빌공, 비어 있대서 빌공이 되고, 또 이제 지난번에 보는 삼수변 물이 붙으면 이제 공이 강으로 음이 약간 변형되면서 강강을 나타냈습니다. 자,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인공은 됐고, 다음은 이제 빌공 보겠습니다. 빌공은 텅 비어 있다는 뜻 되겠습니다. 요거는 구멍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, 굴혈이라고도 하겠습니다. 거기다가 음을 나타내는 장인공이 들어가서 이제, 굴이 텅 비어 있다 해서 빌공. 그런데 비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넓은 것이 하늘이라서, 그래, 하늘의 뜻도 나왔겠습니다.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칼 때, 공중 또는 공군 할 때도 하늘의 뜻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텅 비어 있으면 실속이 없어서 헛되다는 뜻도 나왔다 합니다. 헛되다. 또는 쓸데없다. 그래서 이제 뭐 공상하지 마시오. 그래.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오. 헛된 생각하지 마시오 할때 그래. 공상. 그래. 공상에도 들어가고, 또는 그 공염불. 뭐 공염불 할 때도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한거 장인공, 빌공을 이제 한번 연습 하십시오. 자, 그리고 물어봅니다. 자, 이건 뭘까요? 그래, 장인공. 그럼 이것은 그래, 이것은 빌공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난번에 했는 거 강강, 그다음 수레가 수레차다 한번 외웁니다. 자, 이건 뭘까요? 강강. 자, 그럼 이것은 수레가 수레차 맞았습니다. 자, 그럼 또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. 이것은 강강, 이것은 장인공, 이것은 수레가 수레차, 이것은 빌공. 그래, 잘했습니다.